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범블비 무비 버전 3.0에서 나온 디럭스 스케일 사운드 웨이브 제품입니다. 야, 이 3.0가 갈수록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3.0가 웨더링이나 이제 데미지 표현 같은 거를 되게 잘 해줬는데, 아, 이 사운드 웨이브 이미 팬층이 두꺼운 캐릭터입니다. 근데 범블비 무비에서는 이제 딱 한 장면 나와서 이제 한마디만 뱉어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 그런 친구인데도 이렇게 제품을 내줬어요. 그만큼 팬층이 두꺼운 그런 캐릭터인데. 아, 옵티머스. Decepticons. Attack. 영화에서의 모습을 진짜 많이 잘 따라해줬고 고증을 잘 살려주고 진짜 잘 내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운드 웨이브 이전에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받았을 때 이제 손 교체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사운드 웨이브 제품에서는 진짜 그런 손 교체 파츠도 되게 많이 부드럽게 교체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연질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럼에도 고정은 잘 되는, 아니 이렇게 제품도 잘 내주는데 그렇게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는 회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3.0는 진짜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파츠로서는 이렇게 사운드 웨이브가 들고 있는 총, 야, 총도 정말 기계적인 표현 잘 해줬고요. 이런 좀 스코프 같은 표현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 낄 수 있는 이런 사운드 웨이브 캐논 같은 거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캐논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 브러싱 효과를 줬기 때문에 기계적인 느낌이 한층 더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운드 웨이브의 꽃, 레이저비크 하면 레비지인데, 레비지가 이렇게 가슴팍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네모로 잘 접혀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신 제품을 내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운드 웨이브의 컨셉을 잡아주려고 이렇게 레비지를 접게끔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다 벌리고 있는 듯한 손가락 파츠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총을 쥐어줄 수 있는 이런 파츠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때 같은 경우는 이 연질 재질이 진짜 땅땅하고 이래가지고 총을 한번 껴주려면은 연질이 막 찢어질 것 같고 부러질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연질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총을 파지하기 되게 쉬운 그런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손가락도 동일하게 되게 부드러운 연질 손가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살짝만 이렇게 벌리고 있는 듯한 손가락 파츠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손가락에도 연질 재질임에도 뭐 도색 표현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먹 쥐고 있는 손가락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삿대질 할 수 있는 왼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삿대질 손도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레비지에 껴줄 수 있는 이런 미사일 같은 거 두 개 들어가 있고요. 미사일에도 기름때 낀 효과 같은 거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는 연질 재질인 것 같은데 많이 부드러운 연질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을 연결할 수 있는 다이캐스트 부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캐스트 부품 이 긴쪽 방향을 여기 캐논에다가 꾹 하고 껴주고 등쪽에 있는 여기 군형에다가 이렇게 딱 캐논을 껴주면은 이렇게 방향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이렇게 캐논이 부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판 안쪽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여기 안쪽에다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카세트가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레비지 안 긁히게 조심해서 넣어주면은 되게 부드럽게 잘 들어가게끔 설계를 잘 해줬고요. 이렇게 가슴판을 닫아주면 디셉티콘 마크에 레비지가 들어가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 살짝 벌려가지고 연질 재질이 되게 부드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찢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 파츠를 안쪽으로 벌려서 꾹꾹 넣어주고 검지는 방아쇠 위쪽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손가락 파츠 그냥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옵티머스 때는 진짜 그렇게 안 빠지던 볼관절이 사운드 웨이브 때는 그냥 꾹 그리고 고정도 되게 잘 됩니다. 고정은 잘 되는데 이렇게 파츠 교체가 쉽다. 더 가지고 놀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을 장착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뚜껑 열고 LR44 두 개 아니면 AG13 두 개 건전지 넣어주고 여기 가운데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LED가 켜지는 그런 기믹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야, 화면에는 조금 날라가지만 옵티머스 때 같은 경우에 이런 까진 효과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운드 웨이브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좀 절제된 웨더링? 너무 과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스크 쪽에 기름때 낀 효과들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목 주변의 기계적인 표현들 진짜 잘해줬고 이런데 듬성듬성 드라이 브러싱으로 살살살 진짜 절제되게 잘 칠해줘서
심심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은, 저는 물론 되게 더러운 걸 좋아해요. 막 웨더링 엄청 진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절제된 웨더링도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판 위에 쪽도 되게 브러쉬로 살살살 민 듯한 그런 웨더링 들어가 있고요. 이런 어깨 쪽지나 안쪽에 이렇게 레비지 들어가 있는 거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야, 이런 데가 진짜 어쩜 이런 도색을 양산품으로 내주는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복부 안쪽에 이렇게 군데군데 몰드 같은 거 보이는 것도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우, 허벅지 두툼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통도 되게 두꺼워지는데 안쪽에 이런 기계적인 몰드 표현들 깔끔하게 잘 해줬습니다. 일단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몰드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제 팬분들이 되게 많이 구입하신 걸로 아는데 사운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블리츄잉처럼 조금 옵티머스에 비해서는 심심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진짜 도색이나 이런 조형이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 발바닥은 이제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발바닥에서 지탱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접지는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런 종아리 쪽에도 드라이 브러싱 효과 같은 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옆모습도 등판 살짝 튀어나와 있고 조형 자체가 진짜 3-0가 정말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 다리 쪽도 이렇게 기계적인 표현 조금,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 모서리 쪽에만 살살살 해서 조금 데미지 효과 준 것도 멋있고요. 야, 등판도, 야, 이게 진짜 최근에 이제 블랙맘바에서 변신이 되는 범블비 무비 버전의 사운드 웨이브를 출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비변형의 퀄리티는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진짜 퀄리티나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에 종아리 부분이 확 튀어나와 있어요. 원작에서도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원작에서는 사운드 웨이브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판이랑 다리 쪽도 이런 실린더 효과도 되게 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캐논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 여기 이렇게 좌우로도 움직여지고요. 각도 조절도 살짝씩 되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부품만 조심해주면은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쳐줄 수 있고요. 밑쪽으로 이렇게 살짝 숙여줄 수 있고요. 안에는 불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까딱까딱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거의 다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비변형이니까. 액션 피규어임에도 이런 두툼한 장갑들을 가진 로봇인데도 가동성은 되게 많이 잘 확보를 해주는 게 이제 3-0 제품들인데 트랜스포머 라인에서. 아, 진짜 역시나 이번에도 실망은 안 시키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해요. 그리고 어깨 장갑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걸리는 거 조심해주고 살짝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팔뚝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안쪽에 어깨 부품이 올라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살짝 들리면서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회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형 관절이 아니라 안에 육각식으로 턱턱 걸리는 부분이 있게끔 만들어준 상태로 이렇게 육각으로 돌아갑니다. 라쳇 관절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어깨 부품 살짝 들어 올려주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좀 더 안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관절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옆구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연질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찢어지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팔뚝이 두껍기 때문에 한 번, 그리고 연장김이 딱 튀어나오면서 두 번, 이런 식으로 접혀집니다. 각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 뭐 상하 좌우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서 밑으로 좀 내려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한번 꺾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조금 빡빡한 관절로 이렇게 2번 꺾어서 인사할 수 있는 듯한 이런 효과를 해줄 수 있고, 뒤에 야, 얘네가 진짜 척추 안에 솔직히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기계적인 표현들을 정말 멋있게 잘 해줬습니다. 일단 옵티머스 때 척추에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야, 사운드 웨이브까지 이렇게 넣어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히고 이렇게 두 번 다 접히면 그런 기계적인 표현은 많이 안 보이는 허리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회전 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 부품 안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플라스틱, 저 부분에 여기 홈파인 곳이 고정돼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좀 이렇게 피해줘야 뭐 부품 파손이나 이런 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씩 돌아가는, 360도까지는 돌아가진 않고요. 요 정도 돌아가는 허리 관절 가지고 있고요. 얘네가 옵티머스 때도 넣어줬지만 여기 고관절
안쪽에다가 한 번 더 관절을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고관절만 움직이면은 이렇게 허리춤에 걸리기 때문에 안쪽에서 합금으로 되어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가지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발을 앞으로 뻗어줄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 두툼한 몸에서 다리가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진짜 설계 잘 해준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다리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 뒤로는 요 정도 움직여줄 수 있고요. 고관절 이제 옆으로 벌려줄 수 있는데 그 전에 허벅지 여기 옆에 부품 이렇게 살짝 힌지 이용해서 내려주고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아쉬운 점이 허벅지 회전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밖에 안 움직여져요. 안에 합금이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다리가 잘 많이는 안 움직여지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좀 히어로 랜딩 포즈 같은 거를 잡을 때 다리가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가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제 것만 빡빡해서 안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도.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부품 다시 닫아주고 1단, 2단 이렇게 허벅지 부품이 밑으로 같이 딸려오면서 안에 두툼한 합금으로 되어 있는 관절이 나옵니다. 물론 관절이 얘네가 진짜 빡빡해요. 이제 플레임 토이즈 철기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절들이 나중에 좀 허벌이 되는데 이제 3-0 같은 경우에는 관절 걱정이 조금 덜하죠. 설계를 진짜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릎도 이런 두툼한 다리치고 많이 접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요. 이렇게 회전 관절 조금씩 가능하고요. 이게 안쪽에 그냥 이렇게 껴져 있는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살짝만 껴주면 뭐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발목도 좌우 가동이 조금 더 원활한 그런 기분이고요.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접힙니다. 그리고 발바닥 전체 앞으로 이 정도 숙여지고요. 뒤로는 이렇게 살짝씩 꺾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가슴판 안쪽에 들어가 있는 레비지 이렇게 살짝 뚜껑 열어주고 살짝 손톱 걸리는 거 이용하셔가지고 살짝씩 되게 부드럽게 빼주면 되게 잘 빠져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중에 또 하나가 안쪽이 그냥 종이 재질? 스티커 재질 같은 거로 내부 기계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하면 마모 위험성도 있고 부러지거나 걸릴 수도 있어서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디테일이 조금 아쉬워지는 그런 기분도 드네요. 안쪽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로 잘 붙어 있습니다. 기계적인 표현. 그 다음에 레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식으로 잘 접혀 있어요. 그리고 다리 쪽에 보면은 이런데 조인트, 그리고 안쪽에 조인트, 반대쪽 다리도 안쪽에 조인트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살짝씩 피해가지고 조인트들을 먼저 빼주셔야 돼요. 힘으로 뺐다가는 그냥 바로 조인트가 조그맣기 때문에 파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내려주고 앞발도 이렇게 앞으로 뻗어주고요. 밑에 다리부터 이렇게 내려주고 밑다리, 앞다리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가지고 뒤로 쭉 넘겨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허리를 안 뺐어요. 그래서 허리는 이렇게 쭉 빼줘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레비지가 완성되기 때문에 허리는 이렇게 쭉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머리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쫙 들어주고 입도 이 정도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 쪽에 있는 거 밑에 있는 조인트 살짝 빼주고 여기 살짝 안쪽에 있는 부품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슴 쪽까지 이중인지 이용해서 쑥 가져와서 가슴 쪽에 안착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꼬리 안쪽에 조인트 맞닿을 수 있게끔 이런 골반 자체를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자체 넘겨주고 다리만 가지고 내려와 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연장 기믹 이용해서 팔을 연장시켜줍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니까 다리도 연장시켜주고요. 이런 식으로 연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뒷다리는 좀 이렇게 역관절식으로 넘겨주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좌우 가동은 없고요. 상하 가동도 조금 되고 여기 목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볼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고 입도 이렇게 다물고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회전도 당연히 볼관절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앞다리는 이 정도 꺾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도 요 정도,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꺾어줄 수 있고요. 뒷다리도 동일하게 안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다리 관절은 요 정도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역관절하는 부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발가락은 안쪽으로 요 정도 뒤로는 이렇게 좀 뻗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동봉되어 있던 이 파츠 조그만 미사일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여기 회색 부품 이용해서 이렇게 쭉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회색 부품 이용해서 허벅지 있는 쪽에 껴줍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에 등 뒤에 있는 이 조인트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딱 껴주고 살짝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요. 설명서에서는 엄청 되게 잘 들어질 것처럼 하더니 그냥 요 정도 들어지고 끝나요. 그래서 힘으로 너무 빼시면은 좀 파손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살짝만 이렇게 들어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등판 미사일 쪽은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은 네비지의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3A 블리츠윙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제 블리츠윙이나 옵티머스나 범블비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3A라는 이름이었는데 사운드웨이브부터는 3-0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발바닥에도 마크가 완전히 다르게 부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3A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3A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확실히 옵티머스 프라임이 가격 대비 몰드며 조형이며 도색이며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3-0 이제 디럭스 스케일 사운드웨이브 제품의 리뷰였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제품을 원래는 예약을 했었다가 나중에 취소를 했어요. 뭔가 작중에 등장신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다가 이제 계속 받으시는 분들의 사진이나 리뷰 같은 걸 보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렀는데 진짜 3-0 제품들을 사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비변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퀄리티의 트랜스포머 제품들은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물론 프라임원 같은 액션이 안 되는 스태츄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액션 포징이 가능하고 이런 두툼한 조형을 가졌음에도 그만큼의 가동성을 확보해줬다, 그리고 이 정도 조형을 따라해줬다, 비변형의 액션이 되는 제품들 중에서는 3-0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최고로 가성비가 좋고 제일 멋있지 않나 그런 기분도 듭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처음으로 변신? 변신이라기보단 좀 종이 접기? 그래도 뭐 허리 연장 기믹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 보면 이제 제트파이어가 나와요. 3-0에서 디럭스로 나오는데 이제 제트파이어랑 옵티머스가 합체되는, 근데 뭐 제트파이어가 개별 변신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레비지 나오는 거 보면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도 넣어줄 건 넣어줬어요. 그렇게 연장 기믹을 넣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조형을 이렇게 뽑아주는 거 보면은 제트파이어도 그래도 좀 괜찮게 내주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건 합체가 되는 제품이니까 개별로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죠.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크게 나왔다는 분들도 계신데 영화에서 나온 거보다 훨씬 더 작고 괜찮은 프로포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작중에서의 모습이 조금 더 비율이 이상해요. 더 뚱뚱하고 얼굴도 더 크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굴은 조금 작아진 것 같고요. 다른데 몸뚱이가 크고 레비지가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나와주질 않았나. 그래도 조형이나 도색이나 진짜 뭐 이런 기계적인 몰드 표현, 사운드웨이브 자체가 팬층이 진짜 많아요. 두껍고. 그래서 사운드웨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범블비2에서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등장을 할지. 그러니까 좀 미리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솔직히 3-0 제품들은 추천 안 드릴 만한 제품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3-0 범블비 무비 버전 디럭스 스케일 사운드웨이브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